저는 우리 집 옆 텃밭에 주인 아저씨 허락을 받아서 몇 개 심은 옥수수인데 거기가 그늘졌거든요. 그래서 그늘진 데서 딴 옥수수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. 일단 좀 작아. 작고 엄청 딱딱해가지고 딸 수밖에 없어서 땄는데 보면 위로 갈수록 아직 알갱이가 안 생겼죠? 이게 밑에서부터 알갱이가 차오르는 것 같아. 근데 위에는 아직 안 생겼는데 엄청 딱딱해. 더 놔두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탄저균 오고 곰팡이 생겨가지고 안 좋거든요. 그 얘는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형인데 기형뿐만 기형의 그늘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작고 알갱이가 작게 맺혀져 있는 이 얘도 끝까지 안 됐죠. 좀 쪼글쪼글하고 다 말랐어. 내가 최대한 늦게 따려고 냅뒀더니 이 위에는 이렇게 말랐어. 에이, 저리 가. 모기가 와가지고. 얘도 그래도 얘가 제일 잘 된 애 같아. 위에 보면 아직 대 자체가 아유 귀여운 대가 크지도 않았죠. 왜 그럴까? 이게 햇빛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옥수수는 이번에 내가 옥상에 있는 집에 살지 않았다면 옥수수를 키워볼 생각은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. 그래도 이 그늘에서 힘들게 이만큼 자라줘서 고마워. 쪄먹으러 갑시다. 안녕.